오늘 낮 동안 봄볕이 따스하게 내리쬐며 기온이 쑥쑥 올랐습니다. 낮 최고 기온 서울 24.9도, 경주가 28.7도를 기록했는데요. 해가 지면 다시 기온이 빠르게 떨어지겠습니다. 시간대에 맞는 옷차림으로 체온 관리를 잘해주셔야겠습니다. 위성 영상 보시면 전국 하늘 대체로 맑게 드러난 가운데 구름만 조금 지나고 있습니다. 먼지 걱정도 없어서 야외 활동하기 수월한 날씨인데요. 맑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대기는 점차 건조해지겠습니다. 제주도에는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이고요. 동쪽 지역도 대기가 차츰 메말라 가겠습니다. 주말 동안 야외 활동 계획하시는 분들은 불씨 관리를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동쪽 곳곳으로는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내일까지 강원산지와 경북 북동산지에는 순간풍속 초속 20m 안팎의 돌풍이 몰아치겠고요. 동해안으로는 강한 너울이 방파제를 넘을 정도로 유입되겠습니다. 해안가나 산지로 나들이 가시는 분들은 안전사고를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주말 동안 기온은 더 오르겠습니다. 일요일에는 서울의 낮 기온이 28도까지 오르는 등 대부분 지역에서 25도를 넘어서면서 낮 동안 여름처럼 덥겠는데요. 아침, 저녁으로는 여전히 서늘함이 감돌 수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크게 벌어지는 일교차에 대비해서 옷차림 해주셔야겠습니다. 당분간 별다른 비 예보 없이 맑고 따뜻한 봄 날씨가 쭉 이어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